어떤 점이 부당하다는지 일단 국민들께서 납득을 못하실 것 같고요. 지난 6월 19일에 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본인이 체포동의안이 오면은 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. 여기에 부당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싶고, 제가 지금 탈수 증상, 정신이 혼미하다 이런 식의 그 언론 보도를 접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, 불과 뭐 이틀, 사흘이 채 안 돼서 이렇게 장문의 입장을 상세하게 올리신 걸 보면은 이제 대단히 몸 상태가 좋아지신 것 같다. 내일 저희 국회 그 표결에 같이 참여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국민께서 뽑은 제1야당이 범죄 피의자들 여러분의 지금 소도처럼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현대 정치사의 길이 남을 이 비극적인 장면들을 좀 제발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,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한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. 뭐 일각에서는 제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혹시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상황을 좀 오래 끌고 가기 위해서 오히려 부결을 좀 유도하지 않을까, 이탈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하셨는데요. 전혀 그런 바 없이 사법의 그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법상식 있지 않습니까?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그 법치의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움직일 것이고,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제 괜찮으시면 같이 내일 출석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. 예.